미스터 포터. 해리포터 시리즈 6편인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가 올 들어 지난 8월 1일까지 판매된 미국의 도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상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마케팅 조사기관인 닐슨 북스캔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발매된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는 조사기관인 불과 2주일 만에 639만 7천 부가 팔려나가 2위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7개월치 판매분인 226만 1천 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는 22일 뉴욕에서 북스탠더드가 신설한 베스트셀러상을 받았습니다.